안녕하세요. 명품 수입 에이미주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비기너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드라이버를 칠 때 스윗스팟은커녕 클럽 페이스에 맞추는 게 어렵다 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레슨을 통해서 스윗스팟을 정말 프로들처럼 있는 힘껏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풀스윙을 만들 때 7번 아이언을 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가장 편해하는 체이기도 하고 가장 스윙에 대해서 잘 아는 체이기도 해서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비교해서 제가 오늘 레슨을 해드릴까 합니다. 스윙을 하면서 다른 점을 좀 눈으로 봐주세요. 클럽 헤드가 그리는 원의 크기나 저의 바디가 움직이는 스피드 한번 봐주세요. 클럽 헤드가 어느 정도 작은 원을 그려주고 저의 바디는 굉장히 빠르게 컴팩트하게 회전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드라이버와 비교를 해볼게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번 아이언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다른 점에 눈에 띄실 거예요. 클럽 헤드 움직임과 저의 바디 움직임 한번 비교해서 봐주세요. 원이 훨씬 크고요. 저의 바디가 훨씬 더 느리게 동작이 크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7번 아이언과 템포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템포입니다. 드라이버를 스윗스팟에 제대로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을 보면 템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실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드라이버는 가장 멀리 나가야 되는 클럽이다 보니까 이걸 도와주게 돼요. 이 디자인적으로 그냥 툭 쳐도 훨씬 많이 나갈 것을 이제 저희가 애를 써서 멀리 보내려고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보통 백스윙에서 모든 스피드와 에너지를 다 쓰고 다운스윙에는 정작 느려지고 파워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치 백스윙에서 공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급하고 빠르고 세게 시작하는 백스윙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코일링도 만들어지지 않거니와 다운스윙 때 모든 에너지와 정확도와 스윗스팟을 못 맞히는 등등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템포가 중요한 거예요. 백스윙은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은 그저 다운스윙 때 정말 세게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1대 4 비율을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좀 과장된 템포이긴 하지만 만약에 백스윙이 1마일로 스피드로 올라간다면 다운스윙은 4배 속도로 4마일로 내려와야 돼요. 2마일 속도로 간다면 8마일로 다운스윙 가져야 돼요. 1대 4 비율을 만들어 주신다면 백스윙에서 모든 에너지와 힘을 빼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 넘버 2, 바로 7번 아이언 스윙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게 7번 아이언 템포인 거예요. 같은 템포로 이 길고 무거운 채를 휘두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너무 템포가 급하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 이 채가 쫓아내려오지 못하고 몸에 감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손에 힘을 줘서 당겨서 치게 되면서 이런 스윗스팟에 절대 못 맞히는 미스샷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템포가 너무 중요하죠. 템포를 어떻게 잡느냐? 아주 간단한 에이미화된 연습 방법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스텝 드릴이에요. 첫 번째 드릴은 백스윙에서 3초 세고 툭 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만 백스윙을 너무 급하게 하시고 온 힘을 넣어서 하시는 분들은 3초를 세실 때 하나, 둘, 셋 계속 움직이실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딱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 둘, 셋을 세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점들이 점점 개선이 될 거냐 하면 백스윙에서 이제 탁 가만히 서서 3초를 셀 수 있게 되면 몸의 힘 비율이 좋아져요. 손과 상체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이 점점 빠지고 코어와 하체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탑에서 3초 동안 가만히 서 있지 못하세요. 힘 비율이 좋아지실 것이고 이제 다운스윙에 보통은 힘을 줘서 빠르게 스윙을 하시던 분들은 내려올 때 어떤 때는 이 포지션에서 다운스윙 시작하고 어떤 때는 이 포지션에서 다운스윙 시작하고 다운스윙 시작하는 포지션이 매번 다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3초 서서 힘 비율이 좋아지고 퍼즈가 좋아지면 다운스윙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훨씬 골라지고 일정해지고 더 좋은 샷이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거 다 템포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드릴은 탑에 가서 하나, 둘, 셋, 툭.
마치시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백스윙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운스윙도 개선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백스윙은 정말 좋아졌는데 아까 전에 하는 땡기는 다운스윙을 하면 미스샷이 더 심하게 나오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세고 나서 이제 오른쪽 어깨가 머리 뒤에 지금 위치해 있죠. 이 오른쪽 어깨를 땡기게 되면 보통 피니쉬가 다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땡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끝까지 회전 마무리를 시켜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머리 뒤에 지점에서 어깨를 공 지나서까지 돌려줄 거예요. 이때 세게 빠르게 하게 되면 갈비나 이런 어깨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땡겨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아까 전에 제가 드라이버랑 7번 아이언 스윙 비교해 드릴 때 드라이버 몸 동작이 굉장히 천천히 큰 동작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어깨 끝까지. 오른쪽 어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른쪽 어깨가 엎어 들어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치는 동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 셋업 때 척추 앵글을 항상 유지를 하고 어깨는 그 척추 앵글과 직각으로 도는 게 올바른 회전이잖아요.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내려가듯이 다운스윙 때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줘야 돼요. 그러면 턱을 치는 것이 아니고 턱 밑으로 샥 지나가 주는 거겠죠. 다시 한 번만 3초 세고 오른쪽 어깨가 그냥 천천히 끝까지 회전하는 것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실 하나도 세게 치진 않았지만 지금 헤드 스피드가 느리진 않아요. 왜냐면 어깨 회전이 곧 스피드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익으면 스피드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3초 퍼즈가 아니고 1초 퍼즈로 줄이고 어깨 회전도 조금 더 스피드를 붙여볼게요. 어깨 회전을 하면 이렇게 쉽고 가볍게 세게 칠 수 있는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템포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1:4 비율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3초를 서고 오른쪽 어깨가 천천히 끝까지 회전하는 연습 방법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정말 몸에 많이 익혀주시면 드라이버 템포가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7번 아이언과 드라이버 길이가 그리고 무게가 다른 것처럼 템포도 요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는구나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템포가 좋아지면 스윗스팟의 공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고 더 세게 치실 수 있고요. 똑바로 멀리 날아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은 골퍼분들께서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동작이지만 이게 얼마나 스윙에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잘 개선을 시켜서 퍼포먼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골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